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광주시 경계 조정안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된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동구와 북구의 일부 경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구와 인접한 두암동과 석곡동 등 북구의 6개 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방안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일원화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에 더해 광산구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대규모 경계 조정을 전제로 한 세 번째 방안은 두 번째 방안에 북구 중흥동과 신안동 등을 더해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월곡동과 운남동 등을 서구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통암지구도 서구에서 남구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 형평성을 가장 1순위로 적용하고 보완 대안으로서 자연지리성, 그다음에 주민의 생활 편의성, 지역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최종 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거구 조정에 따른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인구와 세수 증감 여부 등에 민감한 자치구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첨단 이동 주민들이 북구로 가는 것을 원하실랑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소란스럽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